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요 자리는 이제 지난 8월 10일에 퇴비를 넣고 물주기를 해오던 요 김장무 배추심을 바친데 하도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천막을 덮어 놓았습니다. 오늘이 8월 31일, 그러니까 석회 비료를 넣은 지 한 달 되고 퇴비를 넣은 지 이제 3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천막을 드러내고 이제 두둑을 만들 계획입니다. 자, 이제 두둑을 다섯 개를 만들었습니다. 두 줄은 물을 심고 석 줄은 김장 배추를 심을 겁니다. 올해는 그 여름 장마가 짧더니 가을 장마가 길어지네요. 비가 워낙 많이 와가지고 천막을 덮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다져져서 두둑을 만드는데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 해도 이제 밭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슬포슬하니 흙이 좀 잘 만들어졌죠. 내가 그 수도 없이 그 말씀을 드리지만 배추를 심는 방법에 따라서 배추가 잘 자라고 배추 농사가 잘 된다 그 기대하지 마십시오. 배추는 심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토양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토양을 잘 만들어서 심으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토양은 제대로 만들지도 않고 오늘 퇴비 넣고 비료 넣고 비닐 멀칭 해가지고 거기에 꾹 심어 놓으면 아무리 심는 방법이 좋아도 그거 안 됩니다. 잘 못 자라겠죠. 그래서 최소한 3주간 퇴비를 넣고 물 주기를 잘 해서 이 토양이 통기성과 배수성이나 보비성 이러한 그 물리적인 성질이 좋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속에 충분한 거름기가 있도록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추를 심으면 그건 잘 자라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여러 차례 강조를 합니다만은 작물이 자라는데, 작물이 성공적으로 자라는데 가장 영향을 크게 끼치는 게 토양이 55%, 그 다음이 27%는 이런 일기가 좌우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잘 심어도, 아무리 좋은 종자를 잘 심어도 비가 억수같이 오거나 아예 햇볕이 안 나거나 강한 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살랑하게 추워져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제대로 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농사는 하늘에 달렸다 하는 게 그런 뜻이겠죠. 27%. 오늘도 지금 구름이 잔뜩 저 서쪽에서부터 몰려오는데 이렇게 많이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작물이 자라는 데는 영향을, 나쁜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토양을 잘 만들어야 55%는 성공을 하고 일기가 좋아야 27%. 그렇게 해서 난 전체에 한 82%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모종을 어떤 걸 고르느냐, 그 한 5%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심어서 심는 기술이나 그 다음에 농약을 어떤 걸 치고 그러면 뭐 어떤 걸 추가로 주고 벌레를 어떻게 잡고 이런 거는 전체 6%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경험이 적은 초보 농사꾼일수록 어떻게 심는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크기에 관심 그렇게 크게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제 비닐 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쓰다가 남은 멀칭 비닐이 있어서 요걸 한번 쓰겠습니다. 이
비닐 멀칭을 할 때는 항상 그 밑에 있는 흙을 파서 파진 그 공간에다가 예, 딱 막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팽팽하게 당겨 주시고. 자, 이제 다른 용도로 썼던 멀칭 비닐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짧은 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이렇게 동가리를 잘라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이쪽에 한 100mm 정도 랩핑 지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한 100mm 정도 랩핑 지게 해 놓으면 됩니다. 자, 구멍을 뚫겠습니다. 구멍은 간격을 한 40cm 정도로 그렇게 뚫으면 간격이 딱 맞습니다. 이 정도. 왜냐하면 이 배추는 잎이 매우 넓기 때문에 좀 간격을 40cm 정도는 해야 부닥치지 않고 잘 자랄 수가 있죠. 자, 이제 총 35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15포기는 김장을 하고 그 다음에 10포기는 중간에 뽑아서 또 김치 한번 담가 먹고 나머지 10포기는 냉장 보관을 해 놓으면 내년 봄까지 그래서 내년 한 4월경에 김치를 한 번 더 담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포기를 이제 심어서 올 김장 배추를 재배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흙고울에는 고랑이라고 그러죠. 이 흙고울에는 이렇게 흙이 있으니까 이제 그 처서가 지났기 때문에 잡초는 많이 안 나지만 그래도 이제 흙이 패이고 신발에 흙이 많이 묻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600mm 또는 900mm 짜리 이 부직포 이걸 여기다가 깔아 버립니다. 그러면 걸어 다니는데 신발에 흙도 안 묻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직포 핀을 이용해 가지고 딱 박아 버리면 되겠죠. 이 부직포 핀 이거 한번 사 놓으면 오래 씁니다. 이게 지금 넓네요. 요게 이제 900mm 짜리라서 그래요. 보통 요 흙고울에는 600mm 짜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팽팽하게 당겨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양옆으로 부직포 핀을 자 요렇게 딱 부직포 깔아 놓으면 여기 이제 신발에 흙도 안 붙고 비가 많이 와도 흙이 안 패이고 잡초도 못 올라오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직포는 뭐 한번 깔고 또 다음에 또 깔고 뭐 찢어져서 못 쓸 때까지 여러 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배추 모종을 심어 보겠습니다. 요 배추 모종은 황금 베타라는 건데 이게 이제 포기는 크기가 적으면서 속이 아주 노랗게 익는 그런 종류입니다. 작년에 이제 요 종류를 심었는데
아주 맛있는 김치가 되고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속이 꽉 차면서 노란 그런 종류입니다. 요거 이제 그 여섯 포기에 1,000원씩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 텃밭 농사를 많이 그 배추를 많이 심지 않는 이런 텃밭 농부들은 이렇게 모종을 사서 심는 게 훨씬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워낙 비싸니까요. 예. 그래서 요걸 일단 이 뿌리 쪽을 이제 그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독은 물을 2리터 정도 여기 이제 1리터 짜리입니다. 그래서 물을 2리터를 물 2리터를 요 물 2리터에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황토유황입니다. 황토유황 많이 보셨죠? 살균제입니다. 자 요거를 10ml 넣습니다. 10ml 요 눈금 하나죠. 10ml 황토유황 10ml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 아궁이에서 만들어내는 이 목초액입니다. 이거는 50ml 이거는 목초액 50ml 해서 도합 목초액 100ml가 되겠죠. 목초액 100ml에 황토유황 10ml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추뿌리를 한 번씩 담갔다가 그렇게 심으면 뿌리 쪽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각종 병균성 세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 밑에를 손가락으로 꼭 눌려 들어 올리면 이렇게 까딱 움직이죠. 그러고 나서 살 뽑으면 뿌리를 다치지 않고 포트에서 빼낼 수가 있습니다. 모종을. 그리고 여기 소독약에 담가서 그리고 깊이는 뿌리가 살짝 닿을 잠길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만 해 놓으면 이게 이제 흔들리니까 주변에 있는 이 흙들을 좀 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강을 해 줍니다.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요 성장점 요게 흙에 파묻히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배추는 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떡잎이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본잎들이 흔들리지 않고 요건 이제 햇볕을 받아서 영양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요 밑에 있는 성장점, 여기서부터 계속 잎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요렇게 해놓으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자, 이제 배추 모종 35포기를 이제 심었습니다. 여기 이제 물을 또 흠뻑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모종을 심고 나면은 항상 이렇게 물을 흠뻑 줘야 됩니다. 그래야 초기에 뿌리 활착이 좋아집니다. 가급적 강하지 않은 그런 세기로 주면 됩니다. 흠뻑 줘야 됩니다. 남아있던 살균 소독제를 이렇게 뿌리 부분에 조금씩 넣어줍니다. 많이 넣어줄 필요는 없고요.
자, 요게 은행다리물입니다. 이 은행다리물을 30ml 여기 넣고 이 은행다리물, 이거는 아주 강력한 살충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초기에 덤비는 벼룩벌레라든가 거세미나방이라든가 거세미나방의 애벌레 그런 것들이 배추삭을 확 잘라버릴 수 있죠. 그리고 또 밤으로 달팽이들이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 뿌리 쪽에 뿌리 쪽에 살충제를 뿌려줍니다. 자, 다음은 저기는 한랭사를 덮기 위해서 활대를 꽂습니다. 이 활대는 요 길이 1800, 1.8m 짜리인데 이렇게 이걸 이제 활랭사를 이제 덮어씌우는 목적은 나비들이 접근을 해서 알을 놓기 때문에 가장 그 골치 아픈 게 배추는 배추 흰나비가 가장 골치 아프죠. 그놈들이 와서 딱 알을 낳아 버리니까. 아따, 비가 지긋지긋하게 또 오네요. 자, 이렇게 활대를 이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한랭사를 뒤집어 씌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랭사를 이제 다 덮었습니다. 이렇게 딱 모아서 부직포 고정 핀을 딱 박아버리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으면, 강한 비가, 소낙비가 와도, 이 건물을 맞아서 비가 바로 그 배추 모종을 때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이 와도 이 건물을 스쳐서 오면서 어느 정도 완화가 돼요. 그래서 이게 건물이지만, 강한 비 바람을 어느 정도 견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나비의 접근을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배추는 사실은 이 배추 흰나비의 애벌레, 즉 청벌레라고 그러죠. 그 피해가 이제 가장 큰데 이걸 이렇게 덮어 놓음으로써 그걸 막을 수 있는데 100%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또 다른 벌레들도 생기고 이러니까 가끔씩 이걸 덜쳐내고 자세히 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파먹는 수가 있어요.